안녕하십니까. 경태지의 Thinking of Wine. 핵심을 꿰뚫는 와인 상식 대백과 사전. 자, 이번 시간에는 부르고뉴의 밭과 끌리마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르고뉴 와인을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 밭이 어디 밭이냐, 이 밭의 이름이 뭐냐, 또 어디에서 나오는 와인이냐, 이게 그 끌리마의 성질은 어떠하냐, 이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끌리마를 꼭 정의를 내리고 가야 이제 그 다음 이제 강좌 내용이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르고뉴 와인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품종보다는 그 밭의 퀄리티와 밭의 위치와 그 다음에 그 어떤 기후적 조건이나 그 다음에 어떤 생산자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끌리마는 끌로라는 이름으로도 이제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다 그냥 끌리마라는 이름 부르고 있고요. 원래 끌리마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후, 풍토, 그 다음에 지역 또는 지방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밭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밭의 가장 작은 단위를 끌리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후나 기질, 또는 지질 같은 거 있죠. 땅의 이제 스타일이랄지 그런 것들이 생산 조건이 동일하게 하는 동일 구역 내의 포도원, 이것을 끌리마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좀 밭을 세분화해서 지금 이제 와인을 만들고 있고 또 이 밭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 밭에다 이름을 주고 또 그걸 구획을 나눠서 밭의 성격에 따라서 끌리마라는 이름으로 단위로 더 작게 잘게 나눠서 이름을 주고 그걸 갖다 구획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르고뉴에서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노누아와 샤도네라는 품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 부르고뉴 피노누아는 굉장히 섬세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껍질도 얇고 섬세한 과즙을 짜서 와인을 만들어도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토양의 상태를 그대로 다이 포도알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인을 만들어 놓으면 같은 포도로 만들었는데 이 밭에서 만든 와인과 저 밭에서 만든 와인의 어떤 토양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와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리고 위대하다는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똑같은데 어떤 밭에서 만들면 몇 천만 원짜리 와인이 나오고 어떤 밭에서 만들면 똑같은 포도로도 몇만 원짜리 와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부르고뉴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르고뉴라고 하는 거는 지역의 의미죠. 그러면 부르고뉴 마을에서 나오는 본로마네라는 와인이 있어요. 본로마네 AOC다. 그러면 이거는 마을 단위 AOC, 마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끌리마가 안 나와요. 근데 본로마네 프리미에 크루, 그러면 이제 본로마네의 1등급 밭의 와인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1등급 밭이 어떤 밭인지에 대한 끌리마가 이제 슬슬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끌리마에서 포도를 수확한 것을 합쳐서 만들었으면 끌리마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냥 프리미어 크루에 불과하지만 만약에 이제 레보몽이라는 밭이 있다. 그러면 그 밭에서 또는 이제 클로 파랑투르라는 밭에서 나온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봄 로만의 프리미어 크루 크로 파랑투라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여기서 크로 파랑투가 바로 그 끌리마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밭 이름이고 끌리마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타쉐라는 봄 로만의 AOC 안에 있는 그랑크리 밭이 있습니다. 이밭 이름이 밭 이름이 라타쉐고 이 라타쉐는 그 고유한 AOC 이름을 가져요. 그래서 아펠라시옹 라타쉐 꽁뚜롤레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밭의 이름이자 끌리마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지역의 이름을 외우는 건좀 간단합니다. 근데 이 프리미어 크리만 해도 끌리마가 562개가 된다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3개인가 4개인가 예, 그랑크리 끌리마가 또 있고 또 그냥
보통 밭, 마을 단위의 1등급이 아닌 그냥 일반 밭에서도 끌리마를 다 나눠 놨어요. 그래서 지도를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그 지도를 보시면 아주 복잡하게 르 어쩌고저쩌고, 뭐, 레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의 아주 계속 뭐 뭔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림들이 그 부르고뉴 와인의 좀 복잡성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는 사실 부르고뉴 와인을 좀 마시면서 이제 시음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안 마시면서 그걸 설명하려니까 조금 쉽지가 않군요. 자, 다음 시간에 부르고뉴 지역 단위의 AOC를 좀 깊이 파고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